호주 정부가 과일을 먹기 전에 반드시 칼로 잘라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과일에 바늘을 꽂아주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사과에 난데없이 바늘이 푹 꽂혀 있습니다. 딸에게 주려고 사과를 자르던 한 시드니 여성이 바늘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Just freaked me out because I'm thinking my daughter normally just grabs and just bites into apples. 딸기에 바늘이 박혀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던 호주에서 이번엔 사과와 바나나에서도 바늘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 과일 사태는 지난 9일 조슈아 게인이라는 남성이 친구가 딸기를 먹다 바늘을 삼켰다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알려졌습니다.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11일에는 퀸즐랜드주에서 급식을 먹던 여학생이 15일에는 7살 소녀가 딸기에서 바늘을 발견했습니다. For our growers, the incident is devastating our industry. Orders are being cancelled due to the impact on customer confidence.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과일 공급망이 워낙 복잡해 아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1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8천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